후보자님들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석에 있는 마이크는 끄지 않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공공정책대학 학생회장 후보자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후보자 정책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순서로 후보자 출마 소견 및 공약 소개가 있겠습니다. 공공정책대학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선거운동본부 지평으로 제3대 공공정책대학 학생회장이 입후보한 사약가 1각번 정혁규입니다. 공공정책대학이 설립된 지 3년째가 되어가는 지금 아직까지 공공정책대학에 뚜렷한 색깔이 없는 것이 우리 공공정책대학의 현실입니다. 기존의 여러 단과대에 퍼져있던 학과들이 하나로 뭉쳤지만 그를 하나로 묶을 유대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방의 이전 문제를 비롯한 공공정책대학에 해결되지 않은 여러가지 문제들도 존재합니다. 이에 저는 색깔이 뚜렷하고 학우들끼리 유대감 있는 공공정책대학을 만들고 공공정책대학 학우들이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온전히 집행시키고자 공공정책대학 학생회장에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2018년 선거 때 무효투표라는 아쉬움을 듣고 이번 선거에 재출마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선거에 학교는 시끄러웠지만 저는 그에 관한 부끄러움이 하나 없기에 각골의 고통을 겪은 후에도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신뢰하는 공공정책대학 학우 여러분, 제가 가려는 길은 여러분의 소중한 도움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최선을 다해 공공정책대학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도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제3대 공공정책대학 학생회장 입후보자 정혁규였습니다. 네, 이어서 공약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말씀드릴 것은 공약 소개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저희 학교에서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현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바로잡고 싶은 생각에 이 공약들을 썼다는 걸 미리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문화 행사 추진입니다. 기존의 공정대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단과대 행사는 2학기 때 진행되는 체육대회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1, 2학기 모두 공정대하고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하고자 1학기 때 새로운 음악축제인 국명가왕을 개최하여 공정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로 공정인 간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용 프린터 관리 및 문제 해결입니다. 매 시험 기간마다 지적이 되는 프린터기의 용지 문제는 대표적인 학우들의 건의사항이며 학우들의 그 원활한 학업 분위기를 저해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에 프린터기의 관리 및 용지 보충에 힘쓰고 여분의 용지를 공공정책대학 학생회실에 구비하여 용지 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해외 탐방 프로그램입니다. 매 학기 방학에 진행되는 해외 탐방 프로그램을 각 학과별이 아닌 단과대 주도로 가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공정대 학우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공정대 학우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며 개개인의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공공정책대학 학우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할인 혜택 마련입니다. 학교 주변 상점들과 협의하여 공공정책대학 학생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공공정책대학 학우들만을 위한 할인 혜택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야식 행사 진행입니다. 야식 행사를 진행하기 앞서 야식 행사 메뉴 선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우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야식 행사를 기획 및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과대 소모임 신설입니다. 학교 전체적으로 진행된 정원 감축으로 인해 공공정책대학의 인원도 감소하게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존폐 위기에 처한 소모임이 많아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베이스핸드를 시작하여 학우 여러분들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한 단과대 규모의 소모임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자치 공간 확보입니다. 문화스포츠대학 건물이 2019년 7월에 완공 예정에 있고 공공정책대학 공공정책관 리모델링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들이 끝나면 자연스레 공공정책관 지하에 있는 학생 자치 공간에도 변화가 생기기에 이 공간들의 배정 문제를 해결을 하고
남는 공간을 공공정책대학 학생들을 위한 자체 공간으로 확보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 청원 제도입니다. 하부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모두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청원을 받고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10명이 넘어갈 경우 단과대 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고 회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사장학금 수여자 명단 학생 자치기구 구성원 공시제도 시행입니다. 이 부분 이 공약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공정대 구성을 비롯한 저는 봉사장학금 수혜를 받게 당선돼서 수혜를 받게 된다면 이에 대한 부끄러움이 한 점 없고 학우들에게 깨끗하고 투명한 운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시하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가간 학생입니다. 매월 1회씩 야외부스를 설치하여 회계정보 및 학생의 공약 이행사항, 사업 추진 내용들을 공시하고 건의원 부스를 설치하여 건의를 받는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언론사 질의가 있겠습니다. 기자분께서는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세종방송국 KDBS 기자 배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공정책대학 학생회장 입후보자, 정역기후 후보자에 대한 언론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 공약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면과학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인지 먼저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신 그 프로그램이죠. 그 공면과학에서 이 아이디어를 따온 것이고요. 똑같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생각이며 운영 계획을 하고 있고요. 모두 그냥 제가 말 그대로 공명과학이랑 똑같습니다. 그거를 공정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행사로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 공약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원자는 어떻게 받으실 생각이십니까? 지원자는 이제 구글 독스, 페이스북,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게시판 등 게시판 건의함 등을 적극 활용하여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온오프 라인을 전면적으로 활용을 하여서 그 기준은 없고요. 공정대학으로라면 모두가 지원 자격이 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공면과학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공면과학이라는 게 이제 남녀노소가 모두 즐길 수 있는 음악, 노래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음향 장비는 스피커나 스피커와 마이크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존에 제가 진행하고 싶은 공간이 지금 이 공간인 공공정책대학 409 아니면 학생회관 진단회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있는 마이크나 스피커보다 제가 대여하는 게 더 양질의 음질을 보유하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그 락밴드 소모임이나 이제 밴드 소모임의 예산을 문의한 결과 스피커와 마이크만 하면 대략 5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대여하실 경우에 스피커랑 마이크 총 5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상은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악기나 뭐 더 이상의 장비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영 프린터 관리 및 문제 해결 공약에 대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 프린터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공용 프린터 관리는 업체 측과 총학생회 측에서 총학생회가 업체 측과 계약을 맺어서 업체 측에서 공용 프린터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업체 측에서 나와서 공용 프린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지를 구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2대 공공정책대학 학생회 측에서 1500장의 종이를 충전을 해놓고 시험 기간에 지켜본 결과 열흘 정도에 다 소진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용지 가격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5,000매를 구매를 했을 때 3만 원에서 4만 원 선이면 5,000매를 구매하는데
무난하다고 이제 판단을 내렸고요. 1,500장의 열흘이었으니까 5,000매 정도면은 통계적인 수치로 봤을 때 한 달 이상 쓰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탐방 프로그램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과별 프로그램을 모두 단과대 차원으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단과대 해외 탐방 프로그램에 관하여 각 학부 및 전공에 따라 인원수 배치를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이 공약은 각 단과 그 학과별로 인원수 배치를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그 총원에 맞는 퍼센티지에 맞게 최대한 균등한 퍼센티지로 각 인원을 배정할 예정이고요. 제한을 두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제 계획에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할인 혜택 마련 공약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교 주변 상점들이란 어떤 상점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 일단 이제 정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창리 주변에 있는 상권들에 있는 사장님들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쪽에 가장 유동 인구가 많다고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 서창리를 중심으로 해서 점차 당선이 된다면 점차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학교 주변 상점들과 뭐 협의까지는 아니더라도 혹시 논의라도 드려보셨나요? 예, 이 공약 같은 경우에는 공공정책대학 말고 다른 데에서 실행이 된 적이 있는 공약이고요. 실제로 성공적으로 마쳤고 사장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는 사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두로 합의를 맞춰놓은 곳은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상점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얘기를 마친 거의 제일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마친 곳은 이제 크레이지 알밤의 목요일 500원 할인 정도를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대학생들과 치열한 경쟁을 지속 중이신 주변 상권 사장님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공약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크레이지 알밤 사장님과 협의를 논의를 드리신 건가요? 예, 크레이지 알밤 사장님과 논의를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 마친 결과고요. 그 외에 뭐 태산정이나 청춘포차 같은 이제 상점들과도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아, 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할인 혜택은 학교 일대에 있는 상점들을 중심적으로 하는 거지만 뭐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업체 같은 경우에는 본사와 그 가맹점주와의 계약도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할인 혜택이 어렵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공약은 공공정책대학에 있는 모든 학우들에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러기에 제가 공공정책대학 학생회장 입학할 때 공약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하시나요? 이 예산은 사장님과 공공정책대학의 자체적으로 맺는 계약이기 때문에 따로 예산이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그 할인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그 할인 혜택 받은 만큼 공공정책대학 학생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학생들 그리고 치열한 경쟁을 지속 중이신 주변 상권 사장님들 경쟁을 도와드리고 공공정책대학 학우분들이 조금이라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상점을 이용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게 성공적으로 진행된 적의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정책대학도 성공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정책대학 내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자면 뭐 통신사 혜택 같은 걸로 이제 이 통신사를 활용함으로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공정책대학 학우인 이유 하나만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할인 혜택은 할인 혜택 마련이라는 공약은 제 다른 공약과도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신사 할인 혜택과 관련해서 예를 든 겁니다. 예. 마치 통신사를 활용해서 그 할인 혜택을 받는 것처럼 공공정책대학 학우라는 이유만으로 할인 혜택을 받게 하자. 이게 목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할 때 공공정책대학 학생회를 증명할 수 있는 학생증을 제출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케줄 작업에서 목요일날 식사를 마치신 후에 학생증을 제출하시면 500원 할인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할인 혜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신사 할인 혜택의 경우에는 그 통신사에서 들어오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식당이나 뭐 다른 영화적인 문화적인 부분에서 통신사 할인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공정책대학만에 그러면 메리트가 있어야 그러면 지역 상권에서도 이걸 합의를 해주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통신사는 정말 그냥 예를 든 거고요. 그 소속에 대한 예를 든 거고요. 그 다음 공약인 야식행사 진행 같은 것을 예로 들었을 때 이 야식행사 진행을 주변 상권과 협의를 봐서 그 다량으로 야식행사 진행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다량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교 주변에는 카페와 제휴를 맺었다. 그러면 그 카페인 기존의 음식에 카페에서 뭐 커피 같은 걸 좀 할인된 가격에서 많이 들어오게 되면 사장님도 충분히 만족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선이 된다면 공공정책대학 학생회 측에서도 주변 상권 이렇게 업체 제휴를 맺은 주변 상권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할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기존에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걱정을 딱히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2018년 선거에서 소속의 문제로 어디에 소속되냐 문제로 논란이 됐었던 이제 응용통계학과가 원래 각인회였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회장님이셨던 분이 과학기술대학에서 이런 혜택을 취재를 했었고 성공한 사례가 있다라는 말을 본인에게 직접 듣고 저도 공약에 쓰게 된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을 했는지까지는 잘 모르시고 설레가 제가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랑 거의 유사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당시에 그 업체 측과 계약을 맺었던 분과 저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된 겁니다. 그분도 전해드린 게 아니고 그분이 진행하셨던 사업의 아이디어를 저에게 추천을 하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야식 행사 진행 공약에 대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식 행사는 어떻게 진행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야식 행사 진행 같은 경우에는 공공정책대학에서 되게 굉장히 타 단과대학에 비해서 잘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행사였고요. 기존에 했던 방법은 동일한데 다만 제 공약에 이걸 쓰게 된 점은 그 전에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이 그런 수단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기존에 잘 유지되던 공약을 버릴 생각은 전혀 없고 기존에 잘 유지되던 거에 보완을 하는 목적으로 이 공약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기존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혹시 이 야식 행사 진행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 정도 하실 생각이신지? 이거 이제 저번 정책 토론회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공공정책대학이 야식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태까지 공공정책대학 학장님들과 행정실 직원분들께서 이 야식행사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아끼지 않고 해주셨기 때문에 2017년 2학기 같은 경우에는 전무후무한 와퍼 200개의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공공정책대학이 내로라는 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여태까지 이어진 대로 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단과대 소모임 신설 공약에 대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로 베이슨드라는 소모임을 예로 드셨는데요. 그러면 이 기존에 있던 소모임들이 뭐 단과대 소모임으로 승격시킨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존에 있던 소모임을 단과대로 승격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렸는데 그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존폐위기에 처했던 야구 소모임을 각과에서 관리하기 힘든 그 막 폐지 직전에 있었던 소모임들을 합쳐서 베이스엔드라는 야구 소모임을 단과대 규모로 신설하게 된 것이고요. 각과의 기존에 잘 진행되고 있던 소모임을 건드리는 것은 공정대 학생의 권리가 그 권리가 공정대 학생의 측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과 학생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과가 살릴 수 없는 존폐 위기에 처한 소모임들을 공정대 측에서 단과대 측에서 힘을 써서 살리겠다는 그런
맥락에서 쓰게 된 공약이고요. 하고 여러분들의 그런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서 소모임을 신설할 수도 있는 공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자치공간 확보 공약에 대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공정책대학 지하를 사용하던 단과대학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존의 공공정책대학, 공공정책과는 인문대학이었습니다. 인문대학을 사용하고 있던 과들은 사회, 북한, 국문, 영문, 중문, 동문, 공사 이렇게 총 7개였고요. 공정대로 바뀌면서 들어오는 과는 사회, 북한, 경제, 공행, 그리고 두 개로 그 행정상 두 개로 갈리지만 이제 기존의 응용통계학과로 총 5개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거본부 공통공약은 이전에 총학생회장 언론사 질의를 통해 어떤 질의를 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정책대학 학생회장 정혁기 입후보자에 대한 언론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대면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질의를 하고자 하시는 학우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면 질의하실 학우분 안 계신가요? 네, 그러면 없는 걸로 넘어가고 서면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서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할인 혜택이 선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선례의 선보는 상권에 어떤 이익을 제시하여 성사됐는지 정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아, 그 할인 혜택이 선본 측에서 그 공약으로 내세운 게 아니고 과학기술대학의 한 과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점은 기업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 계약이, 그 제휴가 자신들에게 손해라고 판단이 됐으면 이번에 다시 말씀을 드렸을 때 사장님께서 거절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알고 싶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그리고 아직 질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점들이 동의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까지가 질문이었습니다. 아, 네. 그 먼저 말씀드린 건 이제 대답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크레이지알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논의가 끝난 상황이고요. 청춘포차나 태산점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제가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일을 벌려놓고 수습을 못하는 것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한두 개의 예를 보여드리고 선례를 보여드린 다음에 당선이 된 후에 사청리 중심으로 확대를 해나가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크게 벌려놓지 않았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입니다.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으로 공면과왕을 말씀하셨는데 공면과왕이 공정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면과왕 말고 또 다른 문화행사는 추진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공정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축제는 체육대회밖에 없었습니다. 2학기 때 한 번 진행이 되는 거고요. 저는 공명과왕보다 오히려 체육대회가 더 참여에 제한이 있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아쉬움을 느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악이라는 요소는 남녀노소 즐길 수 있고 이 공명과왕이라는 축제는 기존의 공정대회에서 진행되지 않았던 신선한 축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문화를 즐길 수 있고 참여에 대한 병을 허물 수 있는 첫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학기에 한 번 진행되는 이 행사로 부족하다면 학우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의향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주변 상권과의 공정대회 학생 협의 공약의 경우 방송국 측에서 우려하는 것과는 달리 단순히 공정대 측에서 집중적으로 해당 사업장을 홍보하는 것만으로도 추가 예산 없이 진행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죄송한데 질문 한 번만 더 해주실래요? 주변 상권과의 공정대 학생 협의 공약의 경우 방송국 측에서 우려하는 것과는 달리
단순히 공정대 측에서 집중적으로 해당 사업장을 홍보하는 것만으로도 추가 예산 없이 진행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한 방법과는 다른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 두 개 있습니다. 본 공약에는 없었지만 기존 공정대 1층에 있었던 PC실은 많은 화보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다시 개방하실 생각이 있나요? 그거는 제가 그 공공정책단 학생회장이 된다고 해도 쉽게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학교 측에서 이미 그거에 대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저번 선거 때 정책 토론할 때도 말씀하셨고 지속적으로 그 PCC를 다시 재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학교 측에서 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속적인 요청은 드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복면과는 비슷하게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심사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정책관 409 혹은 진달래관에서 5월 중에 추진을 할 것을 계획을 잡고 있고요. 시스템은 복면과원과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투표 현장 투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복면과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현장 투표로 진행이 되고요. 거기에 경연이 끝난 후에 이 프로젝터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띄어서 들어오신 분들 수를 카운트하고 익명 채팅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만 아직 질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투표로 진행되면 짧은 시간 안에 의원 수렴이 잘 이루어질지가 걱정됩니다.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면과원 비슷하게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투표로 진행되면 짧은 시간 안에 의견 수렴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게 걱정이 됩니다. 한 사람당 한 표를 던지는데 의견 수렴이 쉽지 않다는 게 무슨 맥락인지 이해가 가지 않고요. 만약에 투표를 진행할 수 네, 한 사람당 한 표의 투표를 던지는데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다는 맥락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국민과원과 똑같은 시스템으로 다득표를 하는 사람이 우승을 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베이스엔드는 존페이게 모인 야구 소모임이 합쳐진 것이 아닌 좀 더 다양한 야구 관련 활동을 하고자 공정대 공식 소모임 심사를 받고 통과한 소모임입니다. 베이스엔드 창단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후 언급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베이스엔드 창단 이제 회장님과 얘기를 마친 상태고요. 베이스엔드 창단에 제가 무슨 기여를 했냐 이게 취지이신 것 같은데 베이스엔드에 대한 베이스엔드를 존폐위기에 없어진 걸 합쳤다가 아니고 더 다양한 활동을 하는 소모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 존폐위기에 처한 소모임을 합쳐서 확대했다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기획이나 만남의 주선에 저는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창단은 제가 알기로 베이스엔드의 창단은 12월 7일입니다. 작년 12월 7일이고요. 제 선거는 11월 말 제 공약이 세워진 다음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에 전혀 기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창단 서면 질의를 창단 과정도 옆에서 꾸준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신 후보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